오늘 이 자리에 대단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인 것은 풍요한데 마음의 상처,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잠시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돈이 있는가 하면 몸이 아프고 몸이 건강한 같으면 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건강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는데 자녀가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거 날로 발달하는데 사람의 길은 점점 근심은 더해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절망을 느낄 때가 혹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어려움은 다 찾아옵니다. 좌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린 잘 아는 것 같은데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오늘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실감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내가 구한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끝난 후에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의 기도는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구정 예배를 드리실 때 두 분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는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분을 가리켜서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는데 말씀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존재 창조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름 없는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명, 물건 하나에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위대하신 이름,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가장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축복이 따라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축복이 또한 주어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이 밤이 그 기적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해 주신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무엇을 절망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사업을 경영하는 분에게는 날마다 밤낮 없이 항상 사람판을 딛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반드시 그 사업을 한 책임져 주시고 직장생활 가정을 모든 것을 주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다면 우리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목적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다른 이야기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님은 분명히 성경 강조하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워십 찬양을 드리는 것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찬송할 때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 있는 기도가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반드시 임하시면 성령 임한 사람에게는 권능이 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이 오면 너희가 내 증인 되어라.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이름의 위대한 그 이름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남연소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나이가 40여세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메고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앞에 마당에 앉혀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당 신자입니다. 마당 신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성전 안에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기도에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돈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을 보면서 몇 푼의 돈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연소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못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당당하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은 당당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았더니 일어났습니다. 어떤 손인가요? 오른손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손 잡는 사람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이 모든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세우신 교회마다 부흥의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이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 받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국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국 예국 얘기하는데 입으로만 립 서비스만 해서는 예국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장 축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었던 것입니까? 사방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이 교회가 항상 내 교회 너 교회 따지지 말고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 예수가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반드시 교회가 부흥되면 하는 이 나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나라가 경제가 세계 경제 대국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민족 통일은 가장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통일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부흥시키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빈자리가 보이거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의 빈자리가 보이면 내가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령의 사람 반드시 전도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세상 온 우주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 믿은 것을 축복합니다. 거기 하세요. 예수의 사람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거기 하세요. 천국의 사람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를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온 천하 만물이 무릎 꿇습니다.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이 그러므로 예수를 자랑하라. 성경은 자랑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반드시 빌립보서 3장 3절에 예수를 자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교회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부터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강단에는 예수부터 피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가장 겁내는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구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가리켜 다섯 권의 책은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민수기 17장 이 사건도 역시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말씀 전체 내용이 신약 전체 내용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한마디로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민수기 17장의 사건 역시 모세가 기록한 책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내용 가운데 민수기 17장을 소개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민수기 1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이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두 지파가 있는데 열두 지파 가운데는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열두 개를 가지고 나오라 했습니다. 열두 명 지도자들이 한 개씩 지팡이를 들고 나왔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각자 그 이름을 지팡이에 쓰라고 말씀합니다. 단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아론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신 지팡이 하나님이 쓰라고 한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레위 지팡이에 아론 이름이 새겨진 이 지팡이를 가리켜서 12개 지팡이 가운데서 민수기 17장 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지팡이가 택한 자의 지팡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 지팡이가 언제 죽었는지 아십니까? 40년 광야길 가운데서 잘려져 버렸던 마른 막대기입니다. 부러진 지팡이입니다. 꺾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2개 지팡이를 모아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갖다 두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튿날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갔더니 12개 지팡이가 있는데 각자의 이름을 쓴 지팡이는 11개 지팡이는 본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죽은 지팡이 마른 막대 그대로 있는데 아론 이름을 쓰라고 한 이 레위 지팡이에 놀라운 사실은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는데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원망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신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표징으로 보여줄 테니 원망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른 막대기, 잘라져버린 지팡이, 비틀어진 지팡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꺾어졌습니다.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 왜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으시고 거기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실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장 7절은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8장 24절에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소경이 가장 먼저 눈 떴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사람을 나무로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적으로 바로 나 자신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마른 막대기처럼 잘라졌습니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꺾어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내 인생이 죽어버린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이 나는 하나님 더 이상 회복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죽음의 사선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도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나 자신이 생각할 때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이러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 분들이 병원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한 번 두 번 계속 실패하다 보니 이제는 그나마 일어나고 싶은 용기조차 없어졌습니다. 무엇을 하려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 탕진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모든 것을 내가 주변을 돌아보았더니 오늘 마치 오늘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지팡이 같은 인생이 바로 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꺾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에 꽃이 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설하는 이름을 쓰면 반드시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도 하룻밤 사이에 나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울 수가 있고 네 인생에 꽃을 피울 수가 있어.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어.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가지 놀라우신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할 때마다 목회 현장에서 때때로 부딪히는 부분들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12가지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위대한 그 이름 예수. 오늘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로 구약의 이 아론 이름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확하게는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500년 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건을 미리 구약에 이 아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인 그 말씀이 곧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라면 예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이름을 새겼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나는 계속해서 꺾어졌습니다. 부러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시는 꽃이 필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른막대 같이 바싹 말라버린 은혜가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기도도 말랐습니다. 믿음도 말랐습니다. 나는 도대체가 어느 것 한 것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름 하나 예수 이름을 새겼더니 첫 번째 죽어버린 지팡이 살아온 성들은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해도 몇 년 전 아니면 몇십 년 전에 죽어버린 마른 막대기는 살릴 수 없습니다. 못 살립니다. 죽어버린 지팡이 못 삽니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땅에 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살았습니다. 그 이름 위대하신 예수 이름은 바로 기적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 때문에 마른 막대기를 살려냅니다. 분명 그것은 이름 하나 곧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오늘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두 번째가 말라버린 지팡이 마른 막대기 살려내시는 우리 하나님 이름 하나만 있으면 그 이름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은 지팡이 살려내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은 기적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죽어버린 지팡이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른 막대기 잘라진 비틀어진 지팡이를 다시 살리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예수 이름 한 번 그 이름 내게 새겼더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은 나를 돕는 이름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이름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은 위대한 믿음의 이름입니다.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십시오. 무엇이 힘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면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동서남북을 어디를 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실 때 보이는 것이 없고 전부 막혔다면 눈을 위로 드세요.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다. 위에는 막혀있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앞에 오늘 시간 우리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백하는 축복의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어버린 지팡이를 다시 살려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이름은 기적의 이름,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은 도우시는 이름, 예수 이름은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이름. 다섯 번째는 부활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지팡이 바라볼 때 절망합니다. 누구든지 묻습니다. 이 나무 살릴 수 있느냐고 하면 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름 하나 새기면 그 이름 위대하신 예수 이름을 새기면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치 병아리를 언제 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옵니까? 암탉이 알을 날개 안에 품고 있으면 21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마치 내가 기도에 이 재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섯 번째는 오늘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죽어버린 지팡이를 살리는 따라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생명의 이름입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는 생명의 이름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대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 한 분
그럼 내가 새기고 있으면 내 인생이 잘라지고 비틀어지고 부러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정리하면 우리 예수 이름은 기적의 이름,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이름, 우리 예수님은 도우시는 이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이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이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이름, 우리 예수님은 소망의 이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 내게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내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셨습니다. 그러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이렇게 하십시오. 힘드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덟 번째, 오늘 위대하신 그 이름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론 이름을 쓰라고 했던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민수기 17장 10절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름 하나 새겼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택한 자의 그 이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오늘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름 하나 내 마음에 새겼더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 사건으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났는데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생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은 영생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홉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살구나무 지팡이에 댄 이 살구나무의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 열매를 맺었을까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 마른 막대기가 무슨 나무였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몇 년 전 아니면 10년 전에 죽은 지팡이 마른 막대기가 이게 무슨 나무로 만든 마른 막대기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종류의 나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새겨놓으면 구약의 아론 이름은 복음적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내 마른 막대 같은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기 전에 우리 조상들부터 혈통 자체가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 집안은 그럴지라도 어떤 질, 어떤 가정, 어떤 가문, 어떤 전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무의 질을 바꿔버리세요. 어떤 나무로? 이 살구나무로. 살구나무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어에는 사케드란 말입니다. 그 사케드가 무슨 뜻이냐면 지키신다. 오늘 사람 손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지키고 계세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키세요. 사단은 메석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키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다 해서 잠시 교회를 떠나가는 예수를 떠나는 사람 되지 말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오늘 이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몸은 아픈데도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자리 반드시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오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죽은 나무 살려냅니다. 죽은 나무 치료하세요. 살려버리세요. 내 인생 마른 막대기 내 인생 하나님 살려냅니다. 그분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는 초월의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민수기 1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이라고 성경 강조합니다. 마른 막대기 12개 갖다 놓고 그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 나무가 움이 돋았습니다. 순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 맺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살구나무가 움이 돋고 꽃이 피는 그리고 열매 맺는 단계까지 가려면 최소한 몇 개월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어쩌면 1년, 1년, 10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이 우리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룻밤 사이 몇 시간 만에 만들어냅니다. 산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홍해바다 가르신 사건. 하룻밤 사이 갈라버립니다. 인간들이 과학으로 아무리 발달해도 바다를 길 만든다는 것은 자그마치 한 민족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들려면 최소한 수년 아니면 수십 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바다의 길 만든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룻밤 사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마른 나무 막대기가 살아나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내 가정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무더니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언제인가요? 그 기도 제목이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주여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했던 내 몸속의 만성질환이 오늘 이 밤에 치료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하십시오. 나는 너에게 축복의 하나님이야. 왜 그렇습니까? 이름 하나 새겨놓았더니 이 마른 막대기에만 이름 새겨진 하나님 이름 새기란 이 지팡이에 생명이 들어가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에도 꽃이 피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위대하신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철필로 새겨지듯이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 이 땅 떠나서 천국 가실 때까지 그 이름 내 마음 품고 가야 합니다. 가장 위대하신 그 이름을 오늘 또 이 시간 찬양합니다.